전지에 각각 온도가 다른 물을 넣고 똑같이 칠해준 후 그 찰기를 비교해봤는데요. 얼음으로 치댄 것은 반죽이 따로따로 늘고 미지근한 물은 발효가 천천히 되는 반면 뜨거운 물에 치댄 건 찰기가 있습니다. 연구를 또 많이 하신 거예요? 네,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해요. 제가 혹시 맛이 없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뭔지 그걸 계속 개선하려고 하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. 맛있는 호떡을 위해 늘 연구를 거듭한다는 달인. 굽는 방식도 노력 끝에 완성됐다는데요. 근데 기름 색깔이 어딘가 수상한데? 저희는 일반 이제 호떡 굽는 것처럼 이제 콩기름이나 이런 식용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. 마가린을 사용해서 튀기듯이 하는 호떡이거든요. 마가린으로 호떡을 굽는다? 식용유나 콩기름 같은 재료를 이용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? 마가린을 사용하면 겉은 바삭해지고 안은 부드러워지고. 이 비법을 위해 분식집, 카페 등 총 네 군데에 대박집을 전전했다는 달인. 일반 호떡을 먹으면 뜨거운 그 설탕이 막 옷에 묻는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호떡을 뒤집었는데도 호떡 소가 떨어지지 않는다? 대박 포인트 둘째, 튀겨진 호떡에 견과류 넣고 입구 부분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호떡 소 떨어뜨릴 염려 없이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것. 저희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애기 아빠가 이제 이걸 시작했거든요. 아버님 어머님 모임을 같이 하시는 분이 지나가시다 보시고 손을 잡고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지경까지 됐냐고 너무 안타깝다고만 눈물을 흘리고 가셨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잘 되니까 오셔서 또 오히려 기분 좋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 가시고 그러세요. 장사의 마무리. 땀 흘려 번 값진 돈을 확인하는 기쁜 순간인데요. 얼마나 버셨어요?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사가 잘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거든요. 대부분들이 오는 분들이 체인을 내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하기보다는 남이 이렇게 잘 되는 걸 그냥 가져다가 그냥 하시기를 원하고 반드시 내 손으로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. 파이팅! 두 분도 파이팅!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목포시.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자리마다 빼곡히 앉은 사람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좁은 공간도 불사하고 정신없이 식사 중인 모습들. 저마다 배를 채우고 자리가 좀 빠질까 하면은 그새 또 몰려드는 손님들까지. 아이고 정신없네. 음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쁘게 숟가락을 움직이는 이유? 바로 이 빨간 양념 때문인데요. 아, 도대체 이게 뭡니까? 생각지도 못한 비빔밥인 것 같아요. 정체불명의 빨간 대접은 테이블마다 빠짐없이 오르는데요. 일반적인 비빔밥과는 비주얼이 너무나 다른 모습. 정말 이게 인기 메뉴 맞는 건가요? 엄청나게 유명해요. 다리가 없이 뭔가 꽃게장하고 간장 게장 같은 게 굉장히 흔한 음식이잖아요. 게살 비빔밥 같은 게 좀 생소하잖아요. 듣지도 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메뉴. 이 허전해 보이는 빨간 양념은 바로 밥도둑이라 불리는 꽃게장이었다는 사실. 맨밥에 양념장 넉넉하게 올려서 시원시원하게 밥 한 그릇 비벼내면은 입에 넣자마자 꿀떡꿀떡 넘어가는 감칠맛 나는 꽃게살 비빔밥 완성입니다. 캬이, 그게 한 입에 다 들어갑니까? 꽃게살을 채취해서 모아서 비빔밥처럼 비벼먹는 독특한 음식이거든요. 사람들 입맛 잡고 발길 잡는 일명 밥도둑 만드는 선효인 달인. 주방에서 분주하게 꽃게장을 담아내고 있는데요. 이 메뉴는 어떻게 개발하신 겁니까? 꽃게를 이렇게 드시다 보면 손에 그 잡고 다 묻히고 완벽하게 발라먹을 수가 없어서 아깝기도 하고요. 살을 다 발라내서 양념을 해갖고 비벼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손님들의 편의를 생각하다 만들어낸 달인만의 대박 메뉴. 독특한 재료와 독특한 요리법,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첫 번째 대박의 비법이 아닐까 싶은데요. 계속되는 주문에 쉴 새 없는 달인의 손, 한창 꽃게장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. 새콤한 양념장에 싱싱한 꽃게살 듬뿍 넣어서 간이 배이게 요리조리 섞어주면 완성. 그 맛의 매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게하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고, 그렇기에 하루에 사용되는 꽃게만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. 마리수로는 한 160개. 워낙 손님이 많아서 한 번씩 손질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. 두꺼운 껍질에 쌓여있는 꽃게살 손질 작전. 일단 구석구석 잘 씻어주고 부위별로 분리해서 게살을 발라내는 준비를 하는데요.
이 다리하고 몸통 살하고